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육교가 필요하다는 아파트 주민들과 관련 기관이 1년째 대립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에 나섰지만 주민 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형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와 초등학교를 가로지르는 국도 27호선입니다. 급격한 내리막길이지만 차량들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내달립니다. 과속과 신호 위반 차량에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통학로이다 보니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클 수밖에 없습니다. 신호를 많이 지켜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지켜주지 않으니까 애들 건널 때마다 보내놓고도 마음이 불안해요. 왜냐면 내 애가 아니고 뒤에 애가 이렇게 갈 때도 그냥 보게 돼요. 이 때문에 주민들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육교 설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관리청과 익산시 등 관련 기관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1년째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결국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서 중재안을 내놓았습니다. 육교 대신에 도로 경사도를 낮추고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설치하는 등 교통안전시설을 늘리는 수준에서 조정 결정했습니다. 조정은 그런 내용으로 안돼 있습니다. 다들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정서에 써 있는 내용대로 잘 이행이 되도록 저희가 옆에서 잘 지켜보겠고. 주민들은 합의안에 서명하면서도 여전히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만족스럽지 않거든요. 정말 앞으로도 도로를 갖다 8차선 도로를 갖다가 횡단보도 하나로 맞닥뜨려서 아이들을 건너게 하고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할수 있는지.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이 반쪽짜리에 그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